자, 1장 종합방제실의 운영입니다. 여기 개요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두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종합방제실의 통합감시 시스템 비교입니다. 자, 기존의 감시 시스템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새로운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 감시 시스템은 건물에 설비 감시실, 방제실, 보안실, 통신 교환실, 주차 관리실이 있고요. 설비 감시실에는 기계, 전기, 냉, 난방 이렇게 해가지고 묶었고요. 자, 장소별로 이렇게 비슷한 업무끼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별도의 장소, 별도의 인력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됐다. 자, 장소별로 통합을 했죠. 장소별로 통합했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장소별로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했다. 자, 장소별로 감시가 됐죠. 장소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장소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다음 통합 감시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요즘은 통합 감시 시스템으로 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내용 봅니다. 통합 감시 시스템은 설비 감시실, 방제실, 보안실, 통신 교환실, 주차 관리실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통합 감시실이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장소적 통합, 기능적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따로따로 실이 있었던 거를 이렇게 전부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해졌어요. 언제 어디서나, 자,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통합 감시실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비용 절감됩니다. 장소도 자, 하나면 되겠죠. 인력에 따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기존에 20명 근무했다면 자, 7, 8명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요즘은 통합 감시 시스템으로 한다. 운영을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방제실의 구축 효과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 화재 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정성 향상, 유지 관리 비용 절감.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안정성 향상, 비화재보를 억제하고요.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한 처리가 되고요. 시스템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유지관리 비용 절감 보겠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작동 상황 기록 관리 편의성, 운용 인력 비용 절감이 있는데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종합방제실의 구축 효과에서 시스템 안정성 향상과 거리가 먼 거, 그리고 이거 여기 세개떡 넣고요. 하나 아닌 거, 신속한 화재 처리 이렇게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스템 안정 향상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른 내용들은 자, 이것하고 비교해서 서로 섞어 놔도, 아, 이거는 시스템 안정성 향상 거구나 할 정도로, 자, 그 의미를 좀 상기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스템 구성 봅니다. 시스템 구성은요, 이 종합방제실에서, 자, 운용하는 운용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가,
자,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CCTV, 보안 설비, 가스 감시 설비, 방송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승강기 설비 등이 자, 운영이 되겠고요. 자, 그 운영되는 것들, 장비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CCTV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보안 설비 좀 보겠습니다. 보안 설비는 보안을 위해 건축물에 갖추어지는 시설이고요. 자, 이 안에를 보면은 통합 관제 설비라고 있어요. 통합 관제 설비. 이거는 전기 조명 기계 공조 시설을 제어하는 거고요. 통합 운용 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침, 통신, 방송, 소방 시설, 승강기 등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자, 출입 통제 설비는 잘 아실 거고 출입 구에서 통제하는 것이고요. 침입 감지 설비, 자, CCTV를 가지고 자, 원격으로 자, 외부에서 침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거고요. 모니터로 감시하는 거예요. 차량 통제 설비, 차량을 출입을 통제하는 설비고요. 보안 감색 방금 보안 설비에 속하는 거고요. 자, 순찰 관리 설비. 자, 주야로 순찰을 하겠죠. 주변. 자, 그거를 관리하는 거고요. 자, 가스 감시 설비가 있어요. 가스 감시 설비에는 가스 홀더라는 게 있는데요. 압송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압송해서 저장하는 시설이고요. 자, 도관이라는 건 가스 관로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거버너는 압력을 조절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뒷페이지 가면 이어서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에 이어서 종합방제실에서 운용되고 있는 설비들 보겠습니다. 승강기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방송 설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종합방제실에서는 RU형 수신기를 씁니다. RU형 수신기. 자, 이거를 수신 밤 또 수신 부 이렇게도 불리고요. 자,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자,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기 위해 감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바람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 조기 통보, 초기 소화, 조기 피난. 자, 조기 발견, 조기 통보, 초기 소화, 조기 피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설비이다. 자, 꼭 알아두세요. 자, 여섯 번째 방송 설비입니다. 방송 설비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이 돼서요. 화재 시 방송 멘트, 비상 방송 멘트가 나가는 게 있고요. 평상시 자, 거주자들한테 안내하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종합방제실의 설치입니다. 그 관련 근거는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종합방제실이 설치됩니다. 자, 이 법에 의해서 종합방제실이 설치됩니다. 자, 아래는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종합방제실의 개수 한계가 원칙이고요. 종합방제실의 위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방제실의 설치 기준, 종합방제실의 개수는 한계가 원칙이고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에는 종합방제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관계 지역 내 다른 종합방제실의 보조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 2번 종합방제실의 위치 봅니다. 자, 가 1층 또는 피난층. 자, 피난층이에요. 자, 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 피난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제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 숫자들 중요해요. 1층, 5m, 특별 피난 계단을 옥외 피난 계단, 옥내 피난 계단 이렇게 바꾸어도 틀립니다. 자, 다 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봅니다. 비상용 승강장, 자, 소방관이 쓰죠. 피난 전용 승강장 피난자들이 쓸 겁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에 자, 종합 방제실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재난 정보 수집 및 제공, 방제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4.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4. 화재 및 침수 등으로부터 피해가 적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곳. 자, 3번 봅니다. 종합방제실의 구조 및 면적, 여기도 숫자, 자,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거 꼭, 자, 유념해 주세요. 다음 부분, 방화구역으로 설치된 거, 방화구역으로 설치되어야 돼요. 종합방제실은, 자,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임률이 7mm 이상, 자, 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충유리를 포함한다. 로된 4제곱미터, 2m, 2m 가로 세로 맞습니까? 자, 4제곱미터 미만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합방제실의 그 설치 요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장에 의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나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제실과 방화구역 등 부속실을 설치할 것. 자, 4번 봅니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이거. 20제곱미터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법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자,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자, 여기까지, 마까지. 자, 확실하게 여러 번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아래 봅니다. 종합방제실의 설비 봅니다. 설비. 종합방제실의 설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가끔 심심치 않게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4번 조명설비 AB조는 포함이에요. 급수 배수설비 포함입니다. 나 상용전원과 AB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 급기 배기 설비 및 냉방 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자, 우리나라 전력 계통은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15만 4천 볼트. 이거 22,900 볼트가 아파트 단지로 대부분 이 전압이 들어갑니다. 22,900 볼트입니다. 자, 공기 조화, 냉 난방, 소방, 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 시스템. 4. 자료 저장 시스템. 4. 지진계 및 풍속계. 자, 풍속계예요. 자, 풍압계는 필요 없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아니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여야 됩니다. 이거 자 봅니다. 피난 안전구역 있죠. 피난처,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 보안을 위해 폐쇄 해로 TV, CCTV죠. 자, 이런 것들이 종합 방제실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 번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봅니다. 기타 여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종합방제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죠. 자, 얘는 3명 이상이 상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나 봅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종합방제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제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보관합니다. 자, 아래 봅니다. 자, 종합방제실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자, 역할과 기능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서너 번 읽어서, 자, 이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종합하고요. 두 번째, 방제와 관련된 설비의 제어 및 작동 상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요. 세 번째, 해당 설비 등의 유기적인 제휴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방제상 관리 운영의 일원화를 통해서, 자, 다섯 번째, 재난의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재난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난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한다. 재난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장에 예, 이어서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각종 방제와 관련된 설비의 감시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자, 화재 및 재난 발생 시에는 화재 및 재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소방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방제의 중추기구로 역할을 한다. 자, 종합방제실 역할. 자, 보겠습니다. 아래 봅니다. 자, 중간은 빼고요. 여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자, 종합방제실이 여기 종합방제실입니다. 자, 여기 종합방제실은 지금 뭐가 설치됐나요? 아류형 수신기가 설치돼요. 자, 그냥 P형 수신기, 뭐, 버튼식 P형 수신기, P-1급 수신기, 2급 수신기,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복합 수신기 이런 거 아니고요. R형 수신기를 설치합니다. 종합방제실. 자, R형 수신기가 있어요. 자, R형 수신기하고 주고받는 게, 자, 여기가, 자, 감지기들이, 자, 설치되어 있겠죠. 자, 이 감지기들이, 자, 이게 접점.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감지기. 접점 신호 감지기예요. 접점 감지기. 이게 구형 감지기인데요. 자, 이 접점 감지기들은 바로 이 P형 같은 경우에는, P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 이렇게 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 따로따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중계기, 접점 감지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중계기, 각 층에다 중계기를 놔둬가지고요, 이렇게 중계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계기에서, 자, 다시 R형 수신기 간에는 이렇게 여기 간에는 자, 통신 신호로 주고받습니다, 신호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신호, 여기서 자, 제어하는 신호 해가지고 총 자, 네 가닥, 이 해선이라고, 해선은, 이 해선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선수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자,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통신신호로 주고받고요. 그래서 기존 이런 접점신호들은 반드시 중계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자, M형 수신기라는 것도 있고요. 아날로그 수신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 죄송합니다.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수신기가 아니고. 자, 감지기 이런 것들은 자, M형 감지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고유 신호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들이 이런 감지기들이에요. 저 여기 아래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종합방제실이 설계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R형 화재 수신기를 사용한다. 자, 현장에 주소형 기기들이
자, 고유 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중계기를 통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중계기를 통하면, 자, 통신 신호로 주고받는다. 이게 중계기를 통해서 또 아날로그 감지기, 애무형 뭐 감지기 이런 것들은 바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중계기를 통해서 이 수신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통신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닥의 통신 배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다량의 화재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동되는 시설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자, 연결시켜가지고 감시하고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종합방재실에서는 자, 이건 R형 수신기 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설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첫 번째,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설치한다. 자, 그러니까 모니터로 자, 볼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자, 설치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건물 투시도 및 개요도. 자, 여기서 제가 시험 볼때 나왔기 때문에 자, 좀 꼼꼼하게. 소방시설 일람표. 자, 답은 방재 관리 일지 및 비상 상태 발생 시 조치 안내. 라, 무선 자동 호출. 유선이 아닙니다. 무선입니다. 마, 화면상의 전체 설비 표시 및 컬러 건축 평면도. 자, 이거, 가나다라마. 여러 번 읽어주세요. 자, 이러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별 3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 종합방재실의 운영법입니다. 첫 번째 평상시 운영이 있고요. 자, 평상시 운영에서 전기 유지 보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전기 유지 보수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박스, 이거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전기 유지 보수의 절차가 있어요. 전기 유지 보수는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월 1회 정기적. 그런데 이 보수 절차가 있는데, 개부연 점거보. 자, 개부연 점거보. 따라하세요. 개부연 점거보. 자, 계획 수립. 부품 준비, 현장 이동, 정비 실행, 고장 수리, 보고서 작성, 그래서 개부연 점거보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전기 유지 보수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 너댓 번 읽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 보겠습니다. 장애 발생 시의 유지 보수입니다.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장애 발생 시 유지 보수 절차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앞 페이지에서 했던 전기 유지 보수 절차, 그 내용이었었죠. 개부연 점거보. 자,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요, 자, 뭐가 빠지고, 뭐가 순서가 바뀌었는지를 좀 비교해 가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화재시 운용입니다. 화재시 운용 절차고요. 자, 여기 종합방재실의 운용 절차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청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감지기가 먼저 작동하거나 사람이 먼저 발견했다면 발신 버튼을 먼저 누를 겁니다. 그러면 화재 신호가 R
수신기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아루 수신기에서는요, 화재 경보 표시등이 켜질 거고요, 주 경종을 울리게 할 거고요, 지구 경계별로 지구 경종을 울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비상방송이 연동이 되었다면 비상방송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비상방송 멘트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근무자는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종합방재실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CCTV로 확인이 가능하면 CCTV로 확인을 하고요. CCTV로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운용자가 현장을 출동해서 진짜 화재인지, 자, 가짜 화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가짜 화재. 자, 비화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경보가 울렸다고 그래서 비화재보입니다. 비화재보일 경우에는 자, 경보를 빨리 꺼줘야 되겠죠. 혼란이 자, 오지 않도록 자, 그래서 자, 경보를 정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경보 원인을 제거해야 될 겁니다. 감지기가 오작동 했다면 그 오작동 원인을 제거를 하고요. 감지기가 노후화돼서 그랬다면 감지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인이 제거됐습니까? 그러면 아류형 수신기에서 시스템을 복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작동되었던 회로들이 정상으로 복구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운용자가 CCTV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출동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어요. 그때는 실화재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자, 제실자가 자, 피난할 겁니다.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실자들을 피난을 유도를 하고요. 자, 아루형 수신기에 자, 연동되어 있다면 소화설비들이 작동할 겁니다. 그러면 가스계 소화설비든 여기에서 스프링쿨러든 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작동이 돼서 초기 소화를 자,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이때에 소방대에다 119에다가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신고가 끝났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확보합니다. 자, 이어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화재 진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재 진압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루 수신기를 다시 복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작동됐던 회로들이 복구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종합방재실의 운용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